안녕하십니까. 양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니스 레슨 3개월 차 리뷰입니다. 1주차 때의 메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핸드를 임팩트 후에 스윙 궤적을 그려라. 그리고 오른팔을 뒤로 힘을 빼야 한다. 손목 힘은 단단히 유지한 채 임팩트를 맞추고 끝까지 휘둘러라. 다음으로 발스텝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백핸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백핸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핸드 그립 방법은 장대검을 잡듯이 잡으면 된다. 그 다음에 양팔을 왼쪽 뒤로 뺍니다. 몸 중심을 낮춥니다. 그 다음에 스윙을 하는데 스윙은 무거운 짐볼을 던지듯이 스윙을 합니다. 임팩트는 왼쪽 대각선 앞. 그래서 임팩트 시 라켓과 주먹이 수평을 이루고 휘두르는 힘은 왼손으로, 오른손은 거들 뿐. 스윙 후에 라켓면의 높이는 포핸드와 동일합니다. 2주차 메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핸드 임팩트 시 공을 감아쳐 올리고 휘두릅니다. 백핸드 시 자세 유의하고 포핸드 스윙 시 팔만 휘두르지 않고 몸통을 사용하여 스윙을 합니다. 백핸드 임팩트 시 공에 집중을 하고 자세를 고정한 후 백핸드를 크게 스윙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포핸드, 백핸드 스윙을 연습함에 있어서 임팩트를 정중앙에 맞추는 것을 영순위로 해야 합니다. 3주차 메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핸드, 백핸드 스윙 시에 라켓면을 아래로 보지 말고 위로 열어라. 일단 공의 임팩트가 정중앙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스윙 후 몸을 앞으로 끌어라. 포핸드 스윙은 채찍처럼, 백핸드 스윙은 힘 빼고 임팩트 시 세게 잡아준다. 4주차 메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배웠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하는 이유는 공을 임팩트 후에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때 사이드 스텝을 밟아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스윙하기 직전에 살짝 뛰는 것도 배웠습니다. 상대편에서 공이 날아오는 순간에 살짝 뛰므로써 바로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백핸드를 뒤로 휘두를 때 팔의 높이는 반보다 위, 그리고 팔을 뺄 때는 그대로 빼라. 스윙할 때는 무거운 짐볼을 던지듯이, 포핸드를 할 때는 공을 밀어라. 공의 면을 감으면서 밀어라. 포핸드 임팩트 위치는 왼발 앞. 이상 레슨 3개월 차 리뷰입니다. 모두들 건 퇴